이번 주 정성을 타는 사람을 찾아온 것은 경기도 수원시. 바로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맛은 기본이고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하루가 멀다고 오게 만드는 인기 메뉴가 바로 이 음식입니다. 투박한 뚝배기에 나오는 뽀얀 국물을 보호하니 설렁탕 같기도 한데요. 정체 모를 이 집 진한 국물에 밥 한 공기를 텅 크게 말아 먹으면 맛도 맛있지만 어찌나 속이 든든한지 보약 한 그릇 먹은 것과 진배 없답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맛을 봤다 하면 단골 손님 되는 건 시간 문제. 국물 한 방울까지 뚝딱 비우는 건 예산일입니다. 거의 매일 먹은 거예요. 가격 싸고 담백하고 질리지가 않아요, 첫째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먹으러 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같이 먹으면 물리는 게 답인사. 그런데 담백하고 구수해서 계속 먹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갓 버무린 겉절이를 걸쳐 먹으면 더 맛있다는 이 음식.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4,000원짜리 닭곰탕이요. 4,000원. 참고로 4,000원. 네? 4,000원짜리 닭곰탕? 아무리 봐도 4,000원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닭곰탕이 4,0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4,000원 맞아요. 어떻게 4,000원이에요? 4,000원이니까 4,000원이죠. 직접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4,000원 닭곰탕. 가마솥에서 우려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육수 앞에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맛도 저렴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 맛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를 자부하는 주인장. 그도 그럴 것이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닭곰탕 연구에 매진한 시간만 꼬박 3년. 주인 아주머니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정성이 한데 어우러져 명품 닭곰탕이 탄생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사장님의 확고한 소신으로 차려낸 닭곰탕 한 상. 닭곰탕만큼이나 사장님의 뜨끈한 정이 담긴 닭곰탕은 주머니 사정 가벼운 손님들에게는 반갑고 또 고마운 한 끼입니다. 파는 주인도 즐겁고 먹는 손님도 행복한 4,000원 닭곰탕. 닭곰탕을 맛본 손님들은 모두가 칭찬 일색인데요. 4,000원에 저렇게 든든하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맛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담백해요. 아, 진하죠. 담백하고. 대한민국 4,000원짜리 인기예요. 어디 있어요, 닭곰탕. 먹어봐봐요, 진짜. 한번 먹어봐요. 달려가지 말고 먹어봐요, 진짜.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은 이 집의 자랑. 물론 주인 아주머니의 정직한 소신 덕분입니다. 4,000원짜리 닭곰탕이지만 건강한 맛을 내기 위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화학 조미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게 철칙이죠. 황기, 엄나무, 오갈피 등의 각종 한약재와 팥뿌리를 가게를 열 때부터 공을 들여 길을 들인 아주머니의 제사 1호인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데요. 이 넓디 넓은 가마솥이 주인 아주머니 표 닭곰탕 맛을 내는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은은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표고버섯까지 닭곰탕에 육수를 내는데 아낌없이 사용합니다.